서울 서대문구의 한 단독주택. 현관부터 식기류와 플라스틱 상자를 비롯해 정체 모를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안쪽 단칸방에도 오래된 옷가지와 생수통 등이 천장까지 쌓여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50대 남성 A씨가 혼자 지내왔던 집입니다. 쓰레기 더미 방에서 A씨가 구출될 수 있었던 건 지난 3일 경찰에 들어온 한 통의 신고 전화 덕분입니다. 공원에 술 취한 사람, 바로 A씨가 쓰러져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경찰이 A씨를 집에 데려주다가 쓰레기 더미를 발견한 겁니다. 뇌병변 장애가 있는 A씨는 물건을 계속 모으는 저장 강박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상황을 인지한 주민센터 측에서 쓰레기를 치워주려고 했지만 A씨가 번번이 거절하면서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강제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 못해드렸거든요. 본인은 편하다고 하시고 괜찮다고 하시고. 하지만 집에 데려다줬던 경찰관의 컵라면이라도 같이 하자는 말이 A씨의 마음을 돌렸습니다. 한 3일 동안 밥을 못 먹고 술만 마셨다고 하길래 그러면 뭐 사발만 해도 같이 드시겠냐 뜨끈뜨끈한 국물에 나도 아침을 안 먹고 급하게 출근했다.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쓰레기를 모은 지 4년이 지난 오늘 마침내 청소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주민센터 직원과 자원봉사자 등 10여 명이 모여 방에서 꺼낸 쓰레기만 약 2톤. 집에서 꺼낸 쓰레기들인데 3평짜리 공간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골목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주민센터는 A씨에게 새 임대주택을 주선하고 집주인에게는 도배 작업 등을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SBS 김봄입니다. 항아리에 가구, 쓰레기 봉투까지. 언뜻 보면 쓰레기장 같은 이곳은 주택 앞 주차장입니다. 출입 통로도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가득 쌓인 쓰레기에 진입도 어려운 상황. 건물 안쪽을 들어와 보니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도저히 마당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바닥이 온통 쓰레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 2018년 LH가 매입한 대전 서구의 한 주택입니다. 매입 전 마지막 세입자 A씨가 계약 기간이 지난 뒤에도 1년 반 동안 무단으로 거주하다가 지난해 8월 쓰레기 더미를 남기곤 이사를 가버린 겁니다. 고철이 다 완료될 거라고 해놓고 지금까지 아무 간간 무슨 스트레스를 말도 못합니다. 해당 구청은 쓰레기가 건물 안에 있어 사유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집주인인 LH가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답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LH 측은 치우고 싶어도 치울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세입자였던 A씨가 이 물건들을 자신의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함부로 치울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쓰레기로 보더라도 소유권은 임차인에게 있기 때문에 임차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대인이 처분하거나 소각하는 것은 절도죄 혹은 홍계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LH는 소송을 통해 내년 1월 강제 집행하겠다고 했지만 A씨가 최소 1천만 원의 집행 비용을 지불할지는 불투명합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도대체 마당인지 주차장인지 쓰레기로 가득 차 알아보기 어려웠던 주택이 드디어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굴착기가 쓰레기 더미를 들어올려 커다란 마대에 담기를 여러 번입니다. 고장난 선풍기와 더러워진 인형, 옷가지와 음식물 쓰레기까지 온갖 물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세입자였던 A씨가 쓰레기 더미를 남기고 이사간 뒤 이를 자신의 재산이라고 주장해 집주인인 LH도 치우지 못하다 결국 법원이 강제 집행을 하게 된 겁니다. 쓰레기 양만 해도 60톤이나 됩니다. 악취나 벌레나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 고생이 많았는데 이제는 오염된 환경에서 생활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기분 좋습니다. 묵혀있던 쓰레기를 치우는 비용만 1,300만 원에 달합니다. 이렇게 치워진 물건들은 아직까지도 재산이기 때문에 쓰레기장이 아닌 별도의 창고로 옮겨져 보관됩니다. 이 쓰레기들은 법원이 지정한 창고에서 보관되는데 추가로 드는 보관 가격만 한 달에 240만 원입니다. 보관에만 두세 달, 이후 경매 절차를 거치는데 모두 6개월가량 걸립니다. 법적으로는 쓰레기 주인인 A씨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A씨는 LH의 모든 연락에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쓰레기 처리 비용과 보관 비용은 해당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LH가 일단 부담하고 LH가 경매에서 쓰레기를 낙찰받아야 쓰레기장에 버릴 수 있을 전망입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보호자인 노모의 건강마저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안타깝다며 이웃이 사진 두 장을 보내줬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60대 어머니와
정신질환과 당뇨를 앓는 30대 아들. 최근 증세가 악화한 아들을 어머니 홀로 돌보면서 집은 온통 쓰레기산이 됐습니다.